안녕하세요.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바로 달걀 껍질 부수기 놀이인데요. 준비물은 달걀 껍질 장갑이 필요해요. 먼저 달걀은 내용물을 뺀 후에 물에 한번 헹구시고 쟁반에 이렇게 모아주세요. 그럼 장갑을 끼고 우리 달걀 껍질을 만져볼 건데요. 달걀 껍질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손으로 부셔서 소리도 내어볼 거예요. 느낌이 어때요?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요. 이 바삭거리는 소리들을 우리 아이들 귀에 갖다 대어주시면 우리 아이들 청각이 자극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때 달걀 껍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꼭 장갑을 끼고 조심하셔야 해요. 자, 달걀 껍질을 부셔볼게요. 오, 달걀 껍질 소리가 나요. 굉장히 바삭바삭바삭 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잘게 부서진 달걀 껍질로 이번엔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가장 처음에 만들 모양은 바로 세모 모양을 만들 거예요. 자, 세모가 될 수 있게 달걀 껍질을 모여서 세모 완성! 자, 이번에는 네모 모양도 만들어 볼게요. 네모 모양 가지런히 모아서 자, 네모 모양 완성! 이번엔 우리 아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저는 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멋진 집도 완성! 자,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놀이가 끝나면 아이들과 같이 정리하고 맛있는 달걀 후라이 먹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